우리가 꼭 성공해야 돼, 알겠지? 네. 데이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. 그 꼴을 어떻게 보냐? 맞아.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가자, 가자, 가자. 이 세 남자 과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잠깐만. 택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. 택시. 일단 앞에 차에 그냥 따라가.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야, 우리 팀 이름 하나 줘야 되지 않아? 제 팀 이름 하면 또 룸메 블랙? 룸메 블랙? 룸메 블랙? 잠입 영화 유명한 게 뭐였죠? 스프린터 셀? 잠입 영화 유명한 거? 네. 아, 007에 007? 아, 007 멋있다. 007 룸메 조작단. 멋있다. 룸메 조작단. 와, 멋있어. 근데 여기서는 이거 좀 벗자. 아, 우리 너무 어려워. 앞이 안 보여. 잠들 뻔했어. 니네 그거 우리 동맹이다. 네. 우리 만약에 서로 격해.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게 됐어. 서로 공격하게. 아우, 아, 절대 안 되죠. 서로 하기 없게. 네. 자, 삼고 초력. 어? 어? 보원결이. 보원결이. 짧았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뭐지? 그거 그 뭐야? 삼고 초력 세 번 찾아간 거. 아, 맞아요. 왕이. 또 왜 왕이야? 누구가 제갈량한테 세 번 사정한 거 맞아요. 저 그렇게 무식하지 않은데. 맞아요. 제가 또 엑소에서 사자성어를 막고 있거든요. 막간 코너 아니 네. 막간 코너 찬열이의 사자성어. 정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사자성어인데요. 네. 일석이조라고. 아. 산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. 네. 유유상종 같은. 네. 끼리끼리 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영 틀린 말은 아닌가. 바보킬 맞았잖아요. 공포영화 못 보는 바보킬에서 공포영화 보러 가는 거 놀려키는 거 기대 놀리네. 붙자 기다리시는데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. 이거 어우 안 꽂혀. 눈치 챈 거 아니야? 아니야 몰라 왜냐면은 맞아. 지금 세우는 온 신경이 지금 옆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몰라.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유유상종 얘기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에는 사자성어 못 써요.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10년 감수라는 사자성어. 10년 감수. 천열이 진짜 똑똑하다. 드디어 007 룸메 조작단도 영화관 잠입 시도. 들어갔나?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. 네,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. 앞으로 문이 열려. 왜요? 아니 문이 열리나가지고. 아 갑자기 작은 문제가 열려서. 얘들아 너네 또 뭐하니? 좀 이따 가서 좀 더. 여보세요? 아 정중장하구나. 아니야 그냥 주차 정상계. 형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. 카레 한 번 넣어줘. 드디어 007 룸메이트 조작단 출격. 멋있어 천열이 멋있어. 이상하게 쳐다보죠. 안녕하세요. 지금 세호랑 나나는 들어갔어. 네, 안에 들어갔어. 영화 시작했죠? 네, 보고 있죠. 몇 분 정도 됐어요, 시작한 게?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. 아, 10분? 좀 더 있어야 돼. 좀 더 있다 들어가서. 직원 보고 구할 수 있어요? 좀 하시면. 아, 감사합니다. 잤나 아, 네, 아, 물론이죠. 천연 요원도 성공! 제대로였어. 가. 아, 너무 싫어.
몰라. 이렇게. 다 흘렸어. 어. 지금 있는데 고베 있는 토시오야 토시오. 먹자 자느라 한번 하느라 한번 쳐봐. 이 차 누가 운전하지? 자녀리가 해야지. 자녀리 했는데 괜찮겠니? 운전면허증. 운전면허 땄어요. 어 땄어? 언제 어, 언제 진짜? 언제? 짜잔. 야 박찬열 자연스럽네. 성호 형님께서 성호 형이 앞에서 사람 네, 보여주시고 우리 뒤에서 잔소리 하고. 박찬열 매 화이팅. 화이팅. 잘할 수 있겠어? 물론이죠. 기본이죠. 그렇지 기본이죠. 오 좋았어. 그다음 아이 사이드 브레이크. 아이 출발을 하는데 차가 오나 그리고 오른쪽 보고. 막 화내면서 안 켜주면 안 돼. 어 막 더 힘들어지더라고. 자 차 보고 차 확인하고 왼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. 지금 자이더 카페. 아 그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되게 의심이 많다. 미안하다. 거의 처음 다른 사람을. 아 진짜? 네.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천천히 가야 돼. 그렇지. 어린이 보호구역은 몇 킬로로 가야 된다? 30킬로. 그렇지. 이만으로. 어, 돌아보는 게 나아. 아 진짜 무섭다 이거. 아, 이게 또 왔어. 이게 또 왔어. 오. 너의 눈, 코, 입을 만지던 내 손길. 똑같아, 똑같아. 태양은 태양이잖아, 너는 저거라. 태만, 태만. 아니, 가시광선. 친구가 네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우리 식구가 있으니까 한 8명, 9명은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한 네 마리는 잡아. 아 근데 벼슬이 형 진짜 이만해. 잠깐만. 야 이것도 벼슬 같아 이것도. 여기 이거. 아 자녀라 무서워 무서워. 와. 와 진짜 크다 쟤. 아 잡고 싶다. 잡고 싶다. 한 거. 너 잡는다. 내가 너 잡는다. 너만 잡는다. 찬열아 찬열아 찬열아. 찬열아 네 옆에 있는 게 제일 크다니까. 아이. 아우 냄새 때문에 어지럽다. 오 와우. 여기 있었구나. 어 뒤에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. 저걸 노리자. 아! 와우! 잡았어 잡았어. 자 날개 잡아 날개. 못 잡겠어 못 잡겠어 못 잡겠어. 쳐다보지 마. 찬열아 하지 마. 진짜 진짜 찬열아 진짜 무서워 진짜. 야, 나 괜찮으니까 못 잡으라고 해야지. 괜찮아 엄마. 괜찮아. 아. 자 이로써 우리는 저기. 아 뭐 그래요 남자가. 아 이거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. 아 이래저래. 어, 꾸며 나올 것 같아. 많이 실망스럽네 진짜. 자, 김유람 맡기고 갈게. 알겠습니다. 뭐 집에 몇 시에 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. 화이팅. 잘 갔다 오세요. 동호가. 다녀오겠습니다. 힘내세요 형. 힘내. 아... 난 너 본 이후로 이렇게 처지고 처음 본다. 이거 눈도 처지고 그냥 어깨도 처지고. 화이팅! 화이팅! 어 뭐야? 와. 어 뭐야 찬열이. 야 스케줄 끝났어? 아 진짜? 찬열이 너 기회 받아본 적 있어? 한 번도 없어요. 많이 좋아하는데. 앉아봐 찬열아 앉아봐.
이런 거 받는 이유가 쌓였던 스트레스 있잖아요. 이런 걸로 푸는 거야. 형도 그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어. 더 쌓여있어. 라이 씨는 엑소 좋아하세요? 어. 어, 그 중에 멤버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, 솔직히? 저 없다고 생각. 에이. 네. 아, 진짜요? 좋아요. 그럼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멤버. 여기가 나요. 엑소 잘 모르지. 몰라요, 어디가 더 좋고. 엑소 노래 세 가지만. 으르렁? 아, 으르렁하고 또. 반딧불? 반딧불. 나는 개똥벌레. 엑소 불렀잖아, 우리. 어? 이건 뭐예요? 이거 본드예요. 이거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손톱을 뽑아요? 아, 오셔서. 아, 와야 돼요? 오늘 밤 12시에 여기 문 열어요? 여기 아침에 몇 시에 문 열어요? 10시야. 식사했어. 어? 식사? 아직 못 저녁 먹어야지. 먹고 들어. 아니야, 집에 가서 먹자. 먹고 들어가야지. 아니야. 오는 말에 나왔는데 당연히 먹고 들어가야지. 집에 가. 뭐 사람 많은 거. 그래, 자네라. 손으로 먹는 거. 인도 요리 어때요? 인도 요리. 저 월남산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제가 개인 공포 좀 있어요. 그렇게 못 다녀. 내 남자의 색다른 경험. 이러다가 너희 매일 가는 거 아니야? 서로서로한테 가족 같은 진짜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고 친한 동생처럼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 이제 식구분들과 생활했던 거는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. 야, 공중전 오케이. 오케이, 여기 다시 하자. 어. 너 영혼 본색 봤어? 아니요. 아, 이거 성냥개비. 아니, 어. 거기서 마지막에 통화하는 줄 몰라? 아, 몰라요. 아, 오케이.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喂 704号房 谢谢 我马上来 선일 레디 액션 컷 돈 넣어야지 아 저 콜렉트 콜로 하려고 아 미안해 오케이 자,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레디 액션 아 잠금경이지 왜? 왜? 컷! 죄송합니다. 아... 웃으면 안 되지, 선영아. 웃으면 안 돼. 감정이. 어, 집중하고 다시. 필름 얼마 안 남았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액션 하겠습니다. 예, 가겠습니다. 자, 레디, 액션. 좋아. 여보세요? 형, 나야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역시 영화의 길은 멀구나. 박찬열 네? 탈락. 아. 아무튼 맨날 강원도 있고 되게 빡빡한 스케줄에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되게 여유 있고 좋다. 와. 좋아요? 완전 좋아요. 많이 먹어요. 행복해. 우리 찬열이 맛있게 많이 먹어. 다 먹어야지. 응. 빨리 먹고 싶은 건 아니는데 물 분지 40초도 밖에 안 돼. 다 익은 줄 알았어. 됐나 이제? 맛있게 드세요. 와 장난 아니다. 와 맛있겠어. 아 장난 아닌데? 맛있어. 멀었어. 다 먹었어? 네. 잘 먹었네. 잘 먹었어. 진짜 행복하다.